정말 애정하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라은이 이거 계속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의 가방 속 아이템을 알아보는 쇼유백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솔템부터 찐으로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들을 갖고 왔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첫 번째 아이템은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이제 아버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애정하는 가방, 그래서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열면 이제 안에 있는 아이템들, 제 폰, 이제 폰을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폰 최근에 바뀌어가지고요, 두 개 있거든요. 폰을 이제 백업으로 이제 들고 다니는 아이폰입니다. Save the Children 기부하면서 이렇게 아주 예쁜 케이스를 받았는데요, 볼 때마다 되게 너무 예쁘고 그래서 언제나 끼고 싶은데, 근데 이 폰이랑 너무 안 맞아서 백업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을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지갑. 지갑은 쇼핑할 때 아니면 식당, 카페 가고 싶을 때는 항상 늘 지갑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파란색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다닐 때마다 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충전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좀 충전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쓴 트위터 보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너무 많네요. 촬영할 때마다 치아가 잘 보이니까, 밥 먹고 꼭 양치를 하다 하니까 치약도 잘 들고 다니는데, 셀웨이 투스페이스인데요, 이것도 정말 되게 비건 재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건 non testosterone animals, 건강한, 그리고 맛이 되게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워시, 정말 중요한 마우스워시, 늘 뭔가 깨끗하게 쓰고 싶지만 그래도 늘 환경을 좋기 위해서 비건, 다 비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늘 언제나 들고 다니는 물티슈. 물티슈는 얼굴에 뭐 묻거나 아니면 좀 손이 좀 더럽다 그럴 때마다 물티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편하고 매일매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네요. 이게 계속 쑥 빠질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솔컵 JYP 제가 이제 늘 물을 챙겨 마셔야 되니까, 이게 은이니까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는데요, 이제 또 차도 많이 관심 많이 생겨봤고요, 그래서 자스민 티 아니면 그린 티, 페퍼민트 되게 많이 마시고, 또 유자차, 특히 유자차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숙소에서 유자차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챙기고 준비를 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항상 이제 차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과자라도 먹고 싶은데, 이제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살찌면 안 되겠다, 아니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루토스 비스커트를 많이 챙기는데요, 이거는 비건 비스킷. 비건 비스킷도 생각보다 꽤 맛있어서 베이킹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비건 비스킷 아니면 뭐 초콜릿 칩 비스킷인데,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고 생각보다 많이 찌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리스 비스킷. 립밤 바르고 있는 니비아 모이스처, 그리고 하나는 그냥 체리. 색깔을 좀 추가를 하고 싶다 내 입술에. 그러면 이 니비아 이제 체리 맛으로 많이 바르고, 되게 너무 진하진 않아서 그냥 살살 바르고 그게 잘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고, 이 립밤을 많이 바르다 보니까 마스크도 끼고 많이 묻잖아요. 제가 모이스처 니비아로 많이 쓰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악세사리. 악세사리를 이제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옷을 잘 어울리게끔 그런 악세사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귀걸이를 많이 자주 바뀔 때도 있고 좀 맞추려고 할 때도 있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춤출 때는 좀 단순한 걸로, 또 너무 덜렁거리지 않게 얇은 거. 물론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얇다고 생각하고, 패션 쪽으로 좀 더 화려하게 쓰고 싶다. 그래서 이런 좀 더 긴 귀걸이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없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새벽까지 촬영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잠이 오면 좀 피곤하고 부을 때도 있으니까 얼굴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웬만하면 잠을 많이 안 자고 최대한 잠을 깰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많이 찾는데요. 그래서 게임기를 늘 갖고 다니고 있는데요. 뭐 스트레스도 풀 수도 있고 게임으로 풀고, 정말 그게 잠이 잘 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게임기를 챙겼습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랑 뭐 멀티플레이어도 가능하고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아침까지 촬영을 하면서 잠 깰 수 있게 이런 게임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게트하고 싶은 아이템은 있으시나요? 앞으로도 스트레이키즈 활동도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싱글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서프라이즈, 와우. 작년에도 제가 베이킹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서프라이즈도 브라우니를 많이 만들어서 멤버들한테도 많이 주고, 스케줄 하면서 이제 당 떨어질 때 그래서 커피 한 잔 하고, 저희 스텝 형 누나들한테 또 많이 드리고, 오랫동안 계속 함께 해주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뭔가 해주고 싶다. 정말 제가 브라우니를 한 100개 넘어서 만든 것 같아요. 브라우니 보이.